굳이 매지가와의 타이틀곡 갈릴레오 무대를 만나보시고 오셨습니다. 네, 영은씨 어떠셨나요? 아, 일단 이렇게 저희의 환상의 노트일 때 와가지고 갈릴레오를 처음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잘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또 롯데월드에 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볼 텐데요. 우리 멤버분들 물 드셔도 되니까 편하게 네. 물 드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우리 팬들도 인사 가까이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같은 시간 매직 아워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와, 정말 많은 팬들이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페플라와 롯데월드에 관한 추억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케플러 멤버분들은 롯데월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추억 있으면 공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케플러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밝게 웃고 계시거든요. 단체 사진 혹시 찍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팬분들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한번 네, 편하게 앉아서도 앉을까요? 괜찮고요. 네. 무슨 포즈 할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오 포즈? 갈릴레오 포즈? 망원경 하트가 할까요? 망원경 하트? 맞아요. 자, 망원경 하트라고 하트. 망원경처럼 보는 하트가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시민분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촬영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유,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인생샷이 여러분들과 함께 케플러와 함께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멤버분들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죠, 예서씨? 네, 먼저 우리 케플리안들은 모두 정답을 알고 계실 테니까 이 퀴즈는 꼭 케플리안이 되실 여기 다른 분들께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곳 롯데월드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저희 미니 앨범 모직 매직아워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예서씨 한 분 골라주실 수 있나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닌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해플리안 아닌 분들. 해플리안 아닌 분들. 어, 저기 노란 색깔. 어, 노란 색깔. 어, 잠깐, 잠깐. 자, 하나, 둘, 셋. 몸짓은 굉장히 작은데 목소리가 갈릴레오! 이렇게 크게 외쳐줬는데요. 네, 해플리안 되기로 약속! 약속! 네, 이따가 당첨 축하드리고요. 공연이 끝나고 객석 맨 앞쪽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케플러가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네,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텐데요. 케플러 멤버분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뵙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러였습니다. 볼수록 아주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케플러 오늘 이제 마지막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잖아요. 이 큰 함성과 환호로 우리 마지막 무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개그맨 MC 유재필이었고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우리 케플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큰 박수와 환호로 케플러의 마지막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